야, 집 앞입니다. 시작부터 이러네. 여주역에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코스를 따라갈 건데요. 지난번보다 20km 정도 더 달릴 것 같아요. 여기 93km네요. 거리는 20km 정도, 상승 고도는 한 500에서 600? 그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힘든 라이딩이 되겠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라이딩 하기 전에 먼저 보급을 하고 출발할 거예요. 여기도 자전거 전용이네. 오늘의 첫 번째 보급은 간단하게 참치김밥이에요. 김밥이 가장 간단하죠. 빨리 먹고 출발해야겠죠? 저는 큰 길로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도 최대한 시골길 위주로 갈 거예요. 오늘 남산 부각을 가려고 했는데 어제 태풍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거의 막히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렇게 여주를 오게 됐어요. 초반이 길이 조금 이렇게 넓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거의 투어 느낌으로 업다운이 계속될 거예요. 이제 시골길 들어왔고요. 이런 길이 아마 계속될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여주 올 때마다 날씨가 좀 흐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흐리고요. 또 하나는 몸이 편하게 돌아가진 않았다는 거. 이 코스가 그렇게 널널한 코스는 아닌 거죠. 동부고개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몸성이 돌아가진 않겠죠. 여주는 서울에서 조금 더 내륙이다 보니까 바람 피해가 덜했나 봐요. 도로가 정말 깨끗하네요. 이 조용한 시골길이 평지처럼 보이지만 평지가 아닙니다. 약 오르막이에요. 이제 약 오르막은 끝났고요. 첫 번째 어필이 나오는데 제가 이름 기억은 못하겠어요. 경사도가 10% 이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1km 정도 남았는데 순간순간 10%도 나오고 처음부터 빡세. 이제 대놓고 10%라고 나오죠. 10%가 넘는다는 겁니다. 500m 남았는데 야, 온도가 30도가 넘고요. 태풍이 지나가서 습기를 몰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습해요. 사우나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다 올라왔어요. 다음 일도 시원하게 10%네요. 제 뒤에 BTV 라이더 한 분이 따라오시네요. 야, 여기서 사람 만나기 정말 힘든데. 여기도 어필이에요. 쭉 가면 터널인데 이렇게 급한 곳은 아니고 그냥 약 어필. 대단한 분이시네요. 찌그덕거리는 미니벨러로. 터널 지날 때 소음이 너무 커서 압박감이 장난 아니죠. 흐미등은 켜고 가야 됩니다. 여기가 또 다운힐이 끝내줍니다. 여기는 제가 왔던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어야 돼요. 여기서 안 먹으면은 보급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오늘은 뭘좀 먹고 갈 거예요. 짜장면을 먹어볼까? 오늘의 점심 보급은 시골에 있는 중국집이고요. 간짜장. 아주 좋죠. 보급하기에. 맛이 어떨지 기대됩니다. 아침 먹고 나왔고 지하철 내려서 김밥 한줄 먹고
그리고 1시간 반 뒤에 지금 짜장면 먹었더니 너무 배불러요. 오늘 라이딩 하는데 도로가 정말 깨끗하잖아요. 제가 중국집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여기는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왔대요. 오늘 제가 코스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이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두 분이서 부부 같은데 또 처음 보네요. 멋지다. 경사도가 7%인데 심박이 1.7이에요 정말 완전 샤방이죠. 풀냄새도 좋고 날씨도 흐려서 좋고 비만 안 오면 이제 딱 좋죠. 여기서 비 오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35km 정도 탄 것 같은데 아직 갈 길 멀었죠. 반도 못 왔으니까. 근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아직도 배가 불러.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필은 한참 전에 시작했는데 저 앞에 경사가 더 심해지는 게 보이네요. 내 엉덩이. 경기도 양평행 끝났고 강원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오크밸리 그라폰도 꽃들 거예요. 저는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오크밸리로 가야 되거든요. 이야, 자전거다. 야, 여기서도 자전거를 또 만나네요. 엄청 반갑다. 제가 싸온 양갱 먹어야겠죠? 그리고 탱크보이 아이스크림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있네. 시스템 식스 처음 봐. 여기도 자전거들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좀 계시네요. 여기가 원주가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원주 철인팀 그리고 원주 쪽 동호회분들이 라이딩을 나오셨더라고요. 저하고 방향은 맞진 않았는데 방향이 같았어도 아마 저는 따라가지 못하겠죠. 아까 짜장면 먹고 거의 1시간 반을 샤방하게 탔거든요. 아직도 배가 불러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이랑 양갱 먹어서 그런가 빗방울이 살짝씩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지금 하늘이 당장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요. 저는 여기서 좌측으로 빠집니다. 오크밸리. 여기 경사가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 앞에 벽이 보이네요. 엉덩이가 아프니까 자동으로 댄싱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꼬불꼬불거려서 안 보이는 어필이 심리적으로 조금 덜 힘들 수도 있어요. 쭉 뻗어서 끝까지 보이면은 사실 저게 끝도 아니죠. 배가 있던 것 같은데 뭐지? 닭이야. 닭. 아니 닭. 아니 너희들 여기 왜 나와있니? 난 또 목줄 풀린 개가 쫓아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눈으로 봐도 경사가 점점 심해지는데 여기 다음 골프장 거기가 더 심하다는 거. 횡성에서 원주까지 왔네요. 정상에 올라왔어. 여기 첫 번째 다운힐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오늘 처음에 만났던 어필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끌바했었고 여기서 끌바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지금 경사가 17% 나오네요. 그래 엄청 힘들었어. 여기가 길이가 꽤 길어서 어설프게 댄싱 치다가 끌바하게 돼요. 미쳤다 미쳤다. 우와, 저 앞에 빨간불 깜빡거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퍼졌어요.
오늘은 안 퍼지고 한 방에 가야겠죠. 제가 여기서 끌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경사가 더 심해져. 여기만 나오면 편의점에 들려서 음료수를 마실 거예요. 음료수 마실 생각으로 밟고 있어요. 보드포를 지금 보니까 다 올라왔어요. 여기만 돌면 정상. 이 터널이 정상입니다. 아, 다 왔다. 다 왔다. 죽을 것 같아. 갈증나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은 거죠. 술 마시는 걸로는 지금 갈증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슈퍼마켓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포카리에서 이온 음료가 이거밖에 없네요. 아까 황골터널에서 다운힐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어필 앞두고 이온 음료 한 잔 마셔서 살겠네요. 아까 구멍가게에서 제가 너무 헐떡거리니까 할머니가 더운데 뭐하는 짓이냐고, 더운데 여기서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자석들이 다 그렇죠, 그런 맛에 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서 뭐하는 거야, 미쳤지 이러면서. 저 멀리서 바이크 소리가 들리네. 오. 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네. 소리 들리네 하고 조금 있으니까 지나가요. 지금까지는 한 2% 전후였는데 이제 5% 이상 나올 것 같네요. 아무래도 해가 떨어질 것 같아서 코스를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돌아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해가 떨어지게 생겼어. 엎친 뒤 덮친 격이죠. 지금 또 지난번 기산 시스템처럼 모기떼들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왼쪽은 원래 가는 길, 오른쪽은 빡센 곳. 시간이 없다.
버스를 어떻게 잘 탔어요. 야, 날라왔네. 와, 비가 점점 더 온다. 아, 빡세.